사전 진단 파트를 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보시면 안전 진단 파트에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그 아까 단지에 살고 있는 자들이 10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 이상의 동의서 얻어 가지고 도시 정비법상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안전 진단 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에 들어가면 즉각 안전 진단을 실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여부를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기로 했다면 그때 실시에 들어가는데 그때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시기가 있어요. 밑에 손을 보시면 30분 내에 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 있다. 이 수치는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 좀 수치 알아두십시오.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 아까 했습니다만은 위반권자인 5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원수 또는 구청장 등 이네들을 위반권자로 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단의 요청이 들어왔다. 아까 실시 요청이 들어왔다. 요청 10분 이상의 동의서 첨부해가지고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부터 며칠 내 그 요청을 했던 자에게 실시 여부를 결정해 알려주는 거 30일 이렇게 받으시고 다음에는 통과를 해도 됩니다. 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을 보십시오. 가로 2번 보면 이제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문제가 되는데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한다. 이게 중요해. 그래 건축물이다 이거입니다. 이 주택단지가 있다면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 10동 있고 그 안에 관리사무소 건물도 있고요. 경로당도 있고 뭐 어린오토 뭐냐 그 유치원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을 싹 묶어서 건축물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그 대상을 한다 그럼 틀리고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그 대상을 한다. 다만 박스 안에 네 가지는 실시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봐주세요. 그래 다만 다음의 주택단지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했다 또 한 번 쳐요. 시험에서 이것들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잘 나와. 그래서 실시 대상에서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거냐. 1번 그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 붕괴되어 버렸어. 붕괴했다 칠게요. 붕괴. 붕괴됐다면 굳이 돈 들여서 안전단 실시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붕괴했다 포인트 잡고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것. 위반권자에다 줄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되는가? 위반권자. 두 번째, 그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에다 똥감지. 사용금지.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그리고 지금 그 단지 내 주택이 있는데 건축 사용한 지 지금 40년 정도 됐다. 40년 되면은요. 구조안전상 붕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위반권자 그쪽 장들이 아까 위반권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 여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그거 사용해서 안 됩니다. 붕괴 소지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 조치를 해놓은 것들은 바로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여기다 줄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의 잔여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그 단지 내 20동 있다 합시다. 지금 40년 된 5층짜리 아파트 20동 있고 뭐 관리사무소 등등 있는데 그것들 1동부터 20동까지 굳이 다 할 필요 없어. 안전진단. 왜? 한 동, 두 동 해다 보니까 다 노후 불량건축으로 판정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노후 불량건축소 뭐 3분의 1가 충족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잔여 건축물에다 체크해요. 잔여 건축물. 잔여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 실시해야 된다 제한다 제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계 포함된 것으로서 위반권자 인지하는 것 이거 안전진단 할 필요 없어 라고 인정한 선. 이 단지가 엄청 커가지고 4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주택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이렇게 여기다는 다시 진입도를 다시 뚫어야겠다라고 진입도로 설치한 기반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지임대로 뚫면서 철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돈 들여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임대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방권자인지 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네 가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들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들겠죠. 네 가지를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300페이지 가로 3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 구조안전성 평가하고 2. 주관경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구나.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4번을 볼까요. 이 이방권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야, 이 단지 안전단 실시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여부를 이방권자가 결정하는데요. 결정을 할 때는 무턱대고 이방권자들이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한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현지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 단지에 가가지고 주택단지 들어가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건축물 구조 안전성 그리고 설비 노후 등 이런 것들을 심사해보고 그리고 안전단 실시를 결정합니다. 그 단지 안전진단 실시할까 말까 이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권이라 아까 행정청이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 했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지네들이 안전단 실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의뢰를 해요. 그래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하는데 이 안전진단을 의뢰받아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자격 기관이 세 가지 있다. 어떤 기관에게만 의뢰를 해서 맡길 수가 있는가? 가라네. 끝에다 줄까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세 가지 기관만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받아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에게 맡깁니다. 이 시장 여기서는 구청장이죠. 아까 이방권자 말씀드렸어요. 이방권자들이 이네들한테 맡겨요. 좀 해달라고. 그래 이네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보면 이방권자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이 셋 중 하나의 기관은 그 말이에요. 그때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실시해서 결과서가 나오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방권자하고 요청해서 실시했다면 요청하가 주민에게도 보내줘야 되겠죠. 요청자에게도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6번을 보시면 6번을 보시면은 이때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은 바로 아까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을 시키게 된다고 그랬죠.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7번. 자,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 이제 정비 사업을 할까 말까 그 여부를 그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느냐. 7번이 중요한데.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결정합니다. 거기다 체크하세요.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바로 그 안전단 결과하고 도시계획상하고 그 지역의 지역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이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정비계획 이반 그 말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이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가? 이방권자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제 이방권자께서 바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에게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계획 위반 결정 내용과 그리고 안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누구는 죄되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자기들이 이방권자이면서 자기들이 바로 자기 지역의 대장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비계획 이방권자로서 정비계획 이반 여부를 결정했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한테 그 서류를 제출했냐?
서울특별시 아까 자치구청장, 육덕광시의 자치구청장과 광시는 군수, 도산에 있는 시장군수, 이방권자 아까 여러 명 있었죠. 그 여러 명 중 두 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누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초자산시장만 광역자산시장인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장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흐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치도 모셔서 8번 8번에 저기 3번을 봐보세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사에게 바로 안전단 결과 보고서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도사에게 안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면 그네들은 바로 요청한 대로 바로 따라서 해야 합니다. 가로 그 4번에 나있죠. 시도사는 이런 검토 결과에 따라 바로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잘 받으셔야겠는데 아까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은 누가 했는가? 위반 결정은 위반권자가 했죠. 위반권자가 했는데 위반권자 중 이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를 뺀 나머지 기초자치시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시도사인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사다 하급자이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사 이분들이 바로 야 너네들이 결정했던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 결정 이걸 취소해라 취소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아까 제일 위에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첫째 줄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사 있잖아요.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자치구청장, 광역시내 군수, 도산 시장수에게 야 너희들이 바로 결정했던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취소해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으면 그네들은 특별한 사유였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취소를 해나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단서적으로 보면 저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기초자산청이 없거든요. 지네들이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 결정을 해놓고 있는데 지네들이 결정했던 것을 직접 필요하다면 취소 결정을 할 수가 있구나. 이 파트를 좀 잘 이해하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넘어가시면은 넘어가셔서 가로 4번을 이번 코스에서 한번 보겠는데 정비계획 위반 제한 위반권자는 아니지만 위반을 제할 수 있는 자도 있습니다. 누구냐? 토지등록소유자. 이렇게 아까 이 정비구역 여기 보세요. 정비 A종교로 설정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정비 재건축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로 정할 예정인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정비계 위반권자께서는 정비계 수립시가 도래하면 정비계 위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위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위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정비인 토지등록소유자가 빨리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을 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로 삼으면 그건데 토지등록소유자에 따라 줄 거 봐요. 토지등록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누가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가? 토지등록소유자가. 토지등록소유자가 위반을 제안할 수 있구나. 누구한테 제안하냐? 위반권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안할 수 있냐? 박스 안에 6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다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딱 하나만, 1번만 받으세요. 1번 보시면 자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내용상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A종교별 그따 줄 거예요. 정비 A종교별 정비계획 위반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않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정비 A종교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했는데 아직 정비계획 위반되지 않고 있으면 토지노수자 빨리 정비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이렇게 이제 제안서가 들어가면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 박스 밑에 가로 3번만 받으세요. 가로 3번 보시면, 가로 3번 반여부는 언제까지 알려주면요? 60일 이내. 다만 정비계획의 반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며칠을 연장할 수 있냐? 30일. 이것만 딱 받으세요. 거기 가로 3번 보면 시장, 군수 등은 그 말 보인가요? 보이죠? 거기 2번의 내용 시장수 등, 또 3번도 시장수 등, 그리고 4번도 시장수 등 그 말 보인가요? 그 말을 바로 시장, 군수 등 그 말 대신에 이방권자로 써봐요. 이방권자. 그래서 이방권자는 제한일로부터 60인의 반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만 딱 받으세요. 자, 그래 이 도시점 주관형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가 도래하면 이방권자들은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해야 되는데, 위반 시기가 도래했건만 그 위반하지 않고 그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정비 예정 구역에 돼 있는 토지동호 소자가 빨리 정비계획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반 제안. 이때 토의동을 소재한다. 토지 등의 소재가 이반 제안하면 반여부를 통보해 줄 때 원칙은 60일. 그리고 한 차례만 며칠을 연장 통보하든가 30일. 이 정도는 딱 받으시고요. 남의 보지 마시고 혼란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5번. 정비계획 이반 결정 및 그리고 정비구역 진열지시 나와있죠. 그 박스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 나갈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 설명을 치고 30 이상 주민 공람시키고 주민 공람 기간 내 주민들 의견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하되 지방의 의원 청취자 지방에게 보내면 지방에는 60인 의견 제출.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합니다. 위반해가지고 심의 걸치고 정비를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고시하거나, 정비를 지정고시하고 나서 지정고자들은 국장한테 보고하고 일반한테 일람시켜서 끌어서 보거나, 거기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까지는 주민의 공람이 필요한데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했든가 30일가 하나 딱 받으세요. 박스 속에서 주민 공람은 며칠 이상 시키는가? 30일. 그리고 지방에게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며칠 의견 제시하는가? 60일. 이것만 받으시고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말을 써놓고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아까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고 가로 4번을 보십시오. 가로 4번 보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나오는데, 자,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바로 정비구역 지정고시했다면 그 내용을 동그라미 3번 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고시했다면 그 내용을 국장한테 뭐 해야 된가? 보고. 뭐 그것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이제 6번은 중요하다. 6번은 중요표. 이와 같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어떤 요리가 발생하는가? 자, 조명 우리는 정비계획 이방권자도 공부했습니다. 정비계획 이방권자. 이방권자는 특별 자치시장도 있었고요.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이 있었죠.
얘네들이 이방권자였어요. 그래 이방권자들이 정비계획 일반해 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정비를 지원고시합니다. 정비계획. 이때 정비계획 지원권자도 보았는데 정비계획 지원권자 누군가 지정권자 장벽을 친 거잖아. 누구 있었습니까? 아, 특별시장도 있었고,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 군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정비구 지정구자에는 여기 8도에서는 도의사는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도의사 아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아니다. 국토교통부장도 아니다. 그래 이 정비구 지정구자가 올해 대포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정비구 지정구자는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 이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 정비구는 서울특별시에서 누구만 지정하냐? 특별시장만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특별시장. 특별시장이 지하는데 여기 봐보세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청장 25명이 있어요. 25명이 자기 구에서 정비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해 가지고 바로 그걸 바로 제출합니다. 정비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신청한단 말이에요. 지정권의 특별시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비계획 위반권자하고 정비구역 정구장 약간 다르죠.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6대 광역시도 여기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이라든가 아까 이 구청장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등이란 것은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는 군수라고 해요. 그래서 6대 광역시에서는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이라든가 군수가 자기 군의 정비계획을 위반해요. 위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바로 그 위반된 계획서를 가지고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이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정비를 지정고시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있잖아요. 여기는 기초자산청이 없어요.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뭐가 없다고? 기초자치단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역자치단청 이분들이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에서 이분이 자기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위반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비계획을 직접 결정고시해요. 결정고시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지정고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마찬가지예요. 제주 특별자치도사가 자기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해 위반해서 이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면서 아울러 정부도 지정고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8도 경기 강원 충청남부 경상남부 전라남북도 거기서는 이 도사는 정비계획 지정고지 아니에요. 각 경기도 수원에서는 수원시장이 연천은 연천군수가 자기 시에서 군에서 정비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지네들 스스로 결정 고시해서 정비를 지정고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잘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 흐름이 복잡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그때 효과, 효력, 뭐 효과 같은 말인데 효과에 효과가 중요해. 이제 여기서 함정 나올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시험에 나올 것들 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의 1번은 알아주셔야겠다.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여기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장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돼. 지구단위 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도 고시된 걸로 간주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요 어떤 효과도 있냐면은 우리가 국토계법에서 공부했죠. 이 안에서는 사전 개발행 허가 못 받아게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도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 못 받아 와가버릴 수 있어요. 원칙 1회 한 3년, 1회 한 2년 연장해서 합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죠. 법적으로.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장수를 조성해 나가는데, 이 아까 정비계획에다가요 필요하다면 국토상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사항도 포함한다 그랬죠. 만약 지구단위 만들 때에 정비계획 위반할 때에 이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위반했다, 그래서 결정고시했다면 그 정비계획 내용 중 정비계획 내용 중 국토협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상 있다면 이것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 결정 고시성 가지됩니다.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가 된다. 받으십시오. 그래 정비계획 자체가 지구단위로 다 결정 고시가 간주된 게 아니고 바로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내용상이 있을 때에만 그것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는 것. 오늘도 모셔서 2번도 이번 코스에서 보겠는데 2번. 자, 이와 같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기를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 장소에다가 국토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결정을 해놨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결정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가지고 결정고시했다. 그랬다면 그 해당 지구단위 계획은 자동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자. 이렇습니다.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이다라고 결정 고시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결정 고시나게 되면 이 구역을 유지 나갈 때 늦어도 3년 이내에 이 장소에 대한 구체적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인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이 구역의 지목적을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고시야 이 구역이 유지되죠. 이때 이 지구단위 만들 때요 지구단위 내용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정비계획에다 집어넣어야 할 이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노후불황충 많이 가지고 이 정비계획의 내용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했다면 이 정비계획 내용에는 이것도 포함되잖아요. 정비구역, 그렇죠? 정비구역. 그래서 자,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만들 때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 속에다가 정비계획 내용상을 모두 포함해서 바로 결정 고시를 했다면 이 구역은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간주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는 걸로 간주를 한다. 이것도 정비구역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306페이지 7번을 한번 봅시다. 7번을 보시면 7번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 지정 나있죠. 정비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들 가로 1번 읽어주십시오. 이번에 이거 생긴 건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박스 안에 있는 방법을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통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서로 연접하지 않는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가로 건너뜨려서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읽어두시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고 특히 3번을 잘 좀 읽어두세요. 3번 서로 연접해 있지 아니한 서로 떨어졌다 그 말이겠죠. 서로 떨어져 있는 그 말이에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 구역이라도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결합 지정할 수 있구나. 없다 하면 틀리고 있다 그냥. 그 다음에 가로 8번 가로 8번은 중요표
가로 8번이 정부 안에서 행위자인데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넘어가서 보면 6번, 7번, 8번까지가 함구입니다. 여기서는 꼭 함유 나온다 생각하시고 전체로 묶어서 중엽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정비구를 지원고시했을 효과로서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자이 가집니다. 정비 안에서는 이제 정비사업을 해야 하니까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행위자이 가야지. 그런데 이 행위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하여 요청한 도시발굴이 있다. 그 안에서도 행위자이 가인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쉬울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장 안에서 여기서의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허가권자 허가 도시법상 도시발관에서의 행위장도 제한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게 됐는데 허가권자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지만 허가권자에 차이가 있어요. 이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의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이렇게 이런 허가권자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이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때게요. 허가상에 하나만 차이가 있어. 허가상. 여기 정비구역 안에서의 허가상을 보면 이 안에 들어가서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서 여기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두 가지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발굴안은 바로 이 구역을 지원고시하고 나서 건축물을 가선수를 건축하는 문제 그리고 대수선하는 문제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허가받도록 해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여기는 대수선도 허가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정비구역은 대수선은 허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빠진다 그 말. 그래 그것 다 체크해서 X쳐요. 정비 안에서는 무슨 행위는 허가 대상이 된다고요? 대수선. 왜 그러냐. 이 정비관은 바로 노후 불량축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지정을 하고 있기에 그 기존 건축물 철거하기 전까지 약간 고쳐서는 대수선은 규제하지 않겠다. 그냥 사업 들어가기 전 철거하기 전까지 그냥 고쳐 쓰세요. 라는 취지에 대수선은 허가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근데 도시법상 도시발굴역은 대수선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그거는 수용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보상을 몽땅 터먹기 위한 수작으로서 흔집을 세지까지 살짝 고쳐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대수선도 허가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일곱 가지 나머지는 이제 정비관에서 행위자하고 도시발굴역에서 행위자 같아요. 그래 보니까 어떤 거냐 약자로 건공 토토토 물주 이렇게 하면 되죠. 건공 토토토 물주 이 내용은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거기서 토지분할 같은 거 특히 3번의 공유수 매립행위 그리고 6번 물건을 일괄상 쌓아둘 때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받을 때 있다는 거 봐두시고 일본에서는 가선물까지 포함해서 건축 용도할 때 허가받을 때 있다는 것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 또 받는다는 것 박스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가로 2번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과 똑같아. 그렇다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이나 허가 없이 허용되는 6가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특히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그리고 6번을 좀 유념하셔야 되죠. 거기 6번 보면 경작지에서 임시지 이것은 줄 거 놓고 허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그거 중요하다고 경작지에서 임시지 할 때는 바로 수용 방식 때 몽땅 보상을 타먹게 한 수자로 간주되니까 규제하기 위해서 허가 받을 때 있다는 거 그것도 써놓으세요. 허가 대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똑같아. 여기나 도시복이나 허가 신청 들어왔다. 허가권자 허가 내줄 때 시행자에서는 시행자 의견 듣고 판단해라. 기득권도 똑같다. 이 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에다 줄 거예요. 착수한 자만 기득권 보여준다고 했죠? 며칠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30일. 신고다, 허가다? 신고, 이거. 30일.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반자는 조치, 여기에 차이가 있네요. 도시개발법은 위반자는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3천인데 여기는 2년 2천. 여기는 좀 약하게 처벌하고 있어. 원상 회복을 명한다. 명동함치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 대지품을 통해서 원상 회복한다. 이건 같아요. 다만 형벌의 정도가 차이가 있지. 여기는 3년 3천이 아니라 2년 2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3년 3천이라고 했죠. 여기는 2년 2천. 여기는 좀 약하게 처벌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1차적으로 이미 한번 개발돼가지고 노후 불안충만 밀집해 있는 그런 좀 심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위반된 행위가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죠. 곧 있으면 철거 작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2000 넘어가시고 이 정비법상 이 정비구역 여기 봐보세요. 정비법의 내용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냐 정비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만 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비관에서만 정비구역 아니면 절대 정되지 않아요. 정비법의 규정은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만 적용되는 법이 정비법입니다.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정비법은 이 안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특별법이다. 이 안에서 적용된다. 근데 봐보세요. 이 정비구역은 국토가 이렇게 있다. 대한민국 국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만 적용된다고 그랬어. 정비법. 그래. 이 정비구역이란 것은 바로 국토의 일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토가 정부의 토인데 국토 전체에 대한 정리는 법이 국토개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법은 일반법이라고 해요. 일반법이.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바로 국토개법도 국토 일부니까 적용이 되고 또 정비법상 적용돼서는 정비니까 당연히 정비법도 적용되어 있죠. 정비법하고 국토개법 모두 다 적용되는 장소인데 두 개의 법을 적용할 때는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까요? 정비법, 특별법, 우선어치 적용됨으로 정비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국토개법상 관련 규정을 갖다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고로 이 정비관에서 아까 일곱 가지 건공 토토토 물주 허가 대상에서 허가를 받아냈다 합시다. 허가 받아냈다면 국토개법에 의하면 국토에서 개발행할 때 56조에 따라 개발행 허가 받아라 라고 규제하고 있는데 국토개법상 또 개발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6번과 7번이 나오니까 6번과 7번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특히 7번은 시험에 나오니까 7번은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보면 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바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개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8번은 여기 여러분이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광역시장이요. 이쪽에 광역시장이 우리 광역시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거쳐서 무슨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지역에서 재개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무슨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무슨 지역에서는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때 수립하게 될 때는 그 계획 속에 있다 꼭 포함시킬 등이 많았습니다. 사업 명칭을 꼭 정해서 사업 명칭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어디서 하겠다라고 그 장소를 계략적으로 밝혀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도 밝히고 그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도 밝혀서 이 계획을 수립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바로 이 주민한테 아까 공람을 시켜줘라 그랬어요. 공람. 주민한테 며칠 이상 공람 시켜줬어요. 14일 이상. 아까 했죠. 그래 이때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오, 이 계획서를 지금 수립 중 있고 공람을 시킨다고 가서 보자.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바로 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할 예정인 그런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딱 밝히고 있네요. 그러면 눈치 빠른 주민은 바로 여기에 한 필지만 있다 그러면 다음에 재개발 사업 추진할 때 바로 분양을 신청함에 있어서 하나밖에 분양 못 받아가요. 주택. 근데 이걸 수없이 이렇게 쪼개놓으면 어때요? 명의를 동생 명의로 하고 친구 명의로 하고 자기 명의로 하고 누나 명의로 해놨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재개발 사업할 때에 분양받을 수 있는 건수가 4개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걸 지분 쪼개기 그래. 뭐라 한다고요? 지분 쪼개기. 그래 이 주택경기 아파트경기가 좋을 때는요. 바로 여기 이런 재개발 사업장에 바로 땅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의 지로를 가지고 있고 분양신청 받아가 분양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로 인정받으니까요. 미리 이렇게 땅을 하나 서 사놓는다든가 허성한 집을 사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분양신청해서 분양받으면 아파트 가격 분양받을 때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사업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에 3억이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가격 폭등해서 5억으로 올라갔다면 2억을 줄 성격이 되거든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이 하나만 땅 가지고 있으면 하나밖에 분양 못 받아가니까 명의를 막 여러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쪼개버리니까 한 필지를 수필지로 쪼갠다든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명의를 딱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분양시에서 하나씩 받아갈 수 있거든. 이걸 토지 분할을 통해서 분양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늘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땅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보니까 여기다 건물 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건물을 쳐서 구분 건축을 만들어요. 구분 건축. 구분 건축을 만들어서 친구부로 하나 살아오고 또 누나한테 소유권 주고 동생한테 주고 등등 해서 구분 소유자 막 늘려버려.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도 법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고 있거든요. 조합원으로서.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분양받을 권리수가 엄청 늘어나 본다. 그러면 이때 재개발 사업할 때 원래 한 개만 분양해도 될 것을 수명한테 분양해 주는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투기 바람을 초장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를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을 발생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린다든가 토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분양받을 권리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억제하겠다, 이걸 억제하겠다 해서 두고 있는 것이 8번 대행이에요. 8번. 8번은 그런 지역에서 두고 있습니다. 8번은. 거기 보면 국장이라든가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라든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공람 중인 아까 14 이상 공람시킨다고 그랬죠. 공람 중인 정비 예정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줄 거예요. 이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말 중에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참에 1년을 보면서 한 차례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1년을 보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반면 뭐 4년이 되겠죠. 1년 더 연장해서 다음 행위를 제안할 수 있다. 뭐 행위를 제안할 수 있냐? 두 가지. 토지 분할하고 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 두 가지만 제안할 수 있다. 그거 그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돼요. 그때 마지막 손 봐봐. 제일 밑에 이제 마지막 손을 보면은 위의 두 가지 행위를 제안했다 합시다. 그래 이 두 가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하려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 등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그런 장소에 대해서 지금 바로 건축물 건축 공장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을 못하게 막고 싶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3년. 이래 하나요? 바로 몇 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는가? 바로 1년.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309쪽 보시면은 정비구역의 해제 등 이번 코스에 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정비구역의 해제 등을 보겠는데 자,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해 놓으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해 놓으면 바로 아까 이와 같이 행위장이 가해지는 땅이 되죠. 그리고요 아까 여기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도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제한 조치 했다면 그 장소에 있는 땅 주인들도 약간 재산세 막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장소에 대하여 오랫동안 바로 묶어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재산세 막대한 제한을 가는 그런 구역이 되니까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장소를 풀어주자라는 것이 해제 규정인데요. 그 해제를 한번 볼까 합니다. 가로 1번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 정비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을 묶어서 정비구역 등이라 하는데요. 하야한다. 그때 체크. 의무상이죠. 의무상. 정비구역 지정구자. 아까 정비구역 지정구자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명. 전해들은 바로 자기 관할 지역에 자기가 지정했던 곳에 1번부터 3번 박스 안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풀어줘야 돼요. 하야한다. 의무적이다. 의무적이다. 풀어줘야 된다. 박스 안에 1번부터 3번 있잖아요. 그런 사유에 해당하면 풀어줘라. 그래 지금은 이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시민들 중에 이 사업을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할 때는 엄청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시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을 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철거차 이주해야 합니다. 이주해야 돼. 이주를 하게 되면 자기 집이 여기 정비구역에 포함됐던 집이었는데 허술한 집이었다. 그래 정말 집터도 적고 대지도 적고 집도 오래돼서 허슴하지만 자기 집이었단 말이야. 자기 집. 여 할아버지 계셨는데 할아버지 계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뭐 자식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노부부가 살고 있어. 노부부가.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무튼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이란 말이야. 자기 집. 자유니까 쫓겨날 일이 없단 말이야.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리고 연세가 들어와서 경제 능력도 계속 잃어가고 경제적 경제활동 능력도 없어지고요. 수입은 별로 없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재개발사업장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사업자 이걸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니까 조합원의 자격이 있기에 분양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아파트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신청하세요라고 기회를 줘요. 근데 이 분양 예정가가 3억이다. 24평 뭐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24평으로 해서 3억 아니면 뭐 5억으로 분양하겠다. 이렇게 3억 너무 싸니까 5억으로 한답시다. 예, 종전가를 매깁니다. 종전가 보니까 이게 2억 5천이라 합시다. 새로의 분양가는 5억이고요. 그러면 2억 5천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걸 자기가 부담할 능력이 있겠다. 융자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분양청에서 이거 하나 받아가면 돼요. 2억 5천 융자 받아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이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받으면 돼요. 그래 이걸 받아냈어. 그래 나는 더 부담스럽지만 분양청에서 받았습니다. 24평짜리 하나. 재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아파트 이제 2주에서 살고 있는데 계속 이자 내라고 은행에서 날아오네요. 날아와. 매달 얼마씩 내라고. 그래 5억짜리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에 집값이 폭등해서 7억짜리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감당이 되겠죠. 이자 내기 위해서 빚도 내보고 또. 그런데 이게 5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져 버렸다 합시다. 4억으로. 그러면 1억 또 차이가 발생해 버리죠. 아까 2억 5천 융자 받았죠. 3억에 3억 5천에 빚돈이 또 늘리게 되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 감당이 될까?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 안 주면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주심 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하룻밤에 여섯 명 떨어져 죽은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거 하지 맙시다 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정비구역 해제해버리자. 엄청 많이 지정했거든요. 서울에 딱 옛날 오세훈 시장 시에. 여러분 알랑 모르는데 모를 거야 아마.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 그래 그 어마어마한 시청해가지고 지금 부장이 많아서 박원순이가 등장해서 지금은 이 규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김문수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청해버렸습니다. 그래 많이 시청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풀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은 도지사가 지정 권한도 없잖아요. 보니까 과거에는 도지사만 지정하도록 됐었어. 경기도에서는.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시장수가 지정 뭐 해제 이렇게 되는데 바뀌었습니다는. 아무튼 서울에서는 오직 지정과 해제를 누가 하냐? 서울특별시장만 해요. 국장도 못해요. 국장도. 자, 아무튼 이 규정은 좀 중요합니다. 취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유에 해당하면 풀어줘라. 풀어버려라.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뭐 조합설립 추진회획 구성해서 운영비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매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 공식 차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박스 안에 있는 사유 한번 봅시다. 또 이 사유에 해당하면 의무로 해지를 해야 돼. 풀어버려야 돼.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빨리 좀 풀어주세요.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헌집이지만 여기서 그냥 살래요. 철거 안 당하고.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동의서 확보해서 바로 신청서 내면 풀어달라고 해제 신청 내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임의적 해제 사유가 나요. 해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한 장 넘어 나오는데 임의적 해제. 저 가로 이번에 임의적 해제가 나옵니다.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고 뒤에 또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박스 보면은 이것은 임의적이에요. 지역 주민들 풀어달라 하면은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보겠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 박스 1번부터 3번까지가 출자 유료시 되니까 한번 받으세요. 첫째 1번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이 있다 할까요? 정비 예정 구역이 있다 1번. 이런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 수청한 정비구역 지정일이 도래했다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데 시가 도래했는데 몇 년 시작을 멍 때리고 있으면 풀어버려야죠. 3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도래했는데 아직 바로 3년이 되까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때는 이제 역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풀어라. 3년이 될까지 그 특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인데 정비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하고만 지정하지 않고 있다든가 서울특별시 육대공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를 만들어서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신청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풀어야 된다. 이거 3년에 딱 정하면 3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할 때 예정일에 딱 땀치고 예정일이 세자니까 3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고 그 다음에 2번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된다.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바로 조합 만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고 인가 신청해서 쭉 나가야 됩니다. 그래 이 여기가요 재개발 사업장이다. 아까 사업이란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도 있었고 재건축 사업도 있었죠. 그리고 주관경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봐봐요. 주관경 개선 사업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의동호수자가 조합을 만들 일 없어. 조합을 안 만들어.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토의동호 소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자로서 등극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 일반적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땐 절대 조합 만들지 않는다고? 주관경 개사사업이 주관경 개사사업은 그 안에 있는 토의동호 소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토의동호 소자인데 토의동호 소자가 죽어버렸어. 죽어. 주관경 개사업은 죽었어. 그래서 조합 절대 없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시켜놔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할 땐 조합 없다고? 주관경 개선사. 알겠죠? 머릿속에 생각해주세요. 근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 안에 있는 토의동호수자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만약 그 사업장이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그러면 상가 주인 돈 많은 측만 해 공장주 돈 많은 측만 해 그래서 그 토의동호소자 직접 조합 안 만들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조합이 아닌 토의동호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토지 등 소장하는 사업은 누가 하는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그러면 아까 저 위에 주관경 개사업은 토의동호 소자가 조합 만들지 않고 그러면 누가 하느냐 주관경 개사업은 주로 공적 주차해 주는 거예요.
주로 도시저소주민 집단 거주한 지에서 주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단독택 다세대가 밀집했는 지역에서 공동 이용설인 놀이터 마을회가 만들고 경로도 만들고 정비 기반설인 도로 공원 광장 이런 만든 사업이 주관경제 사업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돈 얻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 등 해줍니다. 그리고 조합은 없어요. 조합은 없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은 없는가? 주관경 개선사.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는 조합 나오는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때 여기 재개발하려고 재건축하려고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지금 이게 지정됐어 전국에.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 조합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조합 만들어서 지금 사업하려고 그래.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 절차가. 야 이렇게 정부를 청구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자가 추진을 만들어 주라. 추진을 만들어서 승인시행해라. 승인시행.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을 구성해가지고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돼. 이때 승인시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을 주고 있어. 2년. 몇 년을 주고 있다고요? 2년. 만약 이 기간 내에 승인시행 안 들어가면 사업 전로 간주해서 없애버린다 이 구역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 들어가라고? 2년. 거기 봐봐요.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의 사업을 하게 될 때 동그라미 기업 보면 토지등록 소자는 정비교육 지정시부터 몇 년이 되어가지 설립인의 추진, 설립 추진을 만들어가지고 승인시행이라고 2년. 만약 2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시행이 안 들어가면 해지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제 기역에서 디귿으로 화살표 쳐봐. 기역에서 디귿으로. 기역에서 디귿으로 화살표 쳐요. 됐나요? 만약 이 기간 내 2년 이내 2년이란 기간 내 승인청에서 추진회가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 구역 그대로 유지돼. 그래 이제 승인을 받았던 추진회 측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늦어도 이 승인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추진회 측에서 2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에. 몇 년에 한다고요? 2년. 2년에 인가 신청하자면 바로 이 구역도 해제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2년. 2년에 인가 신청했더니 인가 내렸네요. 그러면 조합이 이제 등기치자마자 조합은 성립돼요. 그러면 조합이 성립되면 이자가 시행자로서 등극하는데 야 인가 떨어졌다면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다면 설립 인가 떨어졌다면 조합이 시행자가 너네들 이날부터 늦어도 사업하겠다라고 실시 사업시 인가를 신청해라. 이 기간은 3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나옵니다. 밑에 디귿 밑에 리을에 나오죠. 리을. 리을에 보면 몇 년 이내 사업 신청을 신청하도록 했냐? 3년. 그리고 리을은 이거예요. 리을은 자 여기에 조합을 내세워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때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지원해서 할 때 공공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추진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이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때는 추진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비를 증오시한 날부터 토지등록 소유자가 몇 년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 이 구역이 유지되냐? 3년. 그게 니은에 나와요. 니은. 그 기간 내에 신청하자면 바로 이 구역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3번 특히 잘 나와요. 여기 아까요. 이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재개발사업. 이때 토지등록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하기로 돼 있다면 정비구역 청구시한 날부터 토지등록 소유자인 시행자는 언제까지 사업 신가를 신청해야 되냐? 이 구역 지정시부터 늦어도 5년에 해야 돼. 5년. 5년에 사업 신가를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지해 버리겠다. 5년 잘 나오니까 받으세요. 3번, 5번. 찾았나요? 3번, 5년.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어디를 보냐? 310페이지 310페이지 가로 2번
가로 2번 보시면 가로 2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한번 쉬기 전에 그것만 체크하고 쉬었다고 했는데 임의적 직권 해제에서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거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등호소자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한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냥 해제할 수도 있어요. 2번 또 정비구역 등을 추진상으로 모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라고 인정될 때 3번 토지등호소자 여기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토지등호소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을 빨리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해제 요청. 얼마의 요청이 들어가면 해제를 해줘도 되냐? 30% 이상. 4번 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등호소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계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그렇다 줄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 지정시했다. 근데 10년이 경과할 때가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10년 동안 10년 이상 경과되고 또 그 사업 추진 현황으로 봐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로 인정된 경우 토지등호소자 오히려 풀어달라고 지금 동의했습니다. 3부의 상이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동의서를 냈어요. 그러면 지정권자께서는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모셔서 가로 3번 잠시 쉬었다가 가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